마음을 못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공군 에이스, 자, 김경모 선수의 이 킬에 힘입어서 오늘 분위기를 잡나 했더니 김태용이 나와서 내리 3연패입니다. 이번 경기까지 내주 올킬로 패배라는 거예요. 예, 아, 이 김태용, 감히 누가 이 김태용을 지금 상황에서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 좀 더 이른 시기에 프로듀스 카드를 아, 꺼내주면서 아, 필드간의 그 상승을 통한 그런 승리를 바랬어야 될 공군이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자, 저울 카드, 아니 프로토스 카드. 네. 아, 이 테란 카드로서는 이 김태용을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자, 프로토스 카드인가요? 박영민, 아, 손석희! 손석희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이 손석희, 그렇지, 프로토스 카드로 맞불 작전 한번 펼쳐봐야 돼요. 네, 이런 모르는 거면 최근 10전은 계속 모른다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최근 10전은 3승 7패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종족전에서는 분명히 운영 나오기 전에 빌드 싸움에서 많이 앞서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손석희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예, 변형태 선수의 도박적인 전략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손석희 선수와 김태균 선수 끊어줘야 돼요. 예, 아, 이번 시즌 뭐 5할이 안 되는 승리를 보유하고 있는 손석희 선수라고 하더라도 아, 분명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발전한 손석희 아니겠습니까? 아, 또 이번 그 1라운드 때 푸드 때 푸드전을 아, 여러 번 펼치면서 아, 또 이 많은 그 발전이 있었을 손석희 선수라 예. 자, 김태균 선수를 꺾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높이 날고 있는 그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무기가 필요해요. 네. 조준이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 다 써봤거든요. 제 허공에 빵빵빵빵 쏘고 있어요. 네, 제일 잘하고 있는 뭐 김경호 선수 투입했는데 안 됐고 테란 투입 이거 보죠. 네.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 BBS 전략을 시도를 했는데요. 아, 이 두 번째 게이트가 올라간 게 대박이었죠. 예. 갔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빠른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일꾼과 질러 상기를 수비를 하면서 예. 게이트를 늘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 범석 어깨도 지워졌어야 되는 건데 아, 자신들의 그 병력들이 이 다리 입구 쪽에서 발이 또 이 꼬이는 바람에 한 번 예, 들어간 것이 늦어졌었고 이번에도 아, 일꾼 뭉치기를 통해서 머린들이 또 끼다 보니까 아, 이후에 추가되는 그 풀투스의 병력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예. 아니면 김태형 선수가 전상우 선수가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언덕 아래 다리 왼쪽에다가 벙커 짓고 또 올라와서 짓고 이런 식이면 변현태 선수에게 약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변현태 선수 역시나 여기서 경기를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원배럭이 아니라 변현태 투배럭스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숫자도 많아서 자신감도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김태현 선수 워낙 이 프로도 비비드 컨트롤과 질러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예, 예 연속 벙커가 좀 나오질 못했어요. 연봉이 나오질 못하면서 결국 벙커가 완성이 안 되면서 투 게이트 대 투베럭스에서는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뒤가 없었거든요. 네. 변형태는 자,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좀 더 많은 순간 패배를 직감했을 변형태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아, 초반에 모든 것을 다 담은 혼신의 아, 투베럭 공격이었거든요. 저희 김태경 선수의 아, 이 힘 아, 정말 대단하다고밖에는 좀 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쫓겨나면 안 되고 들어가서 얹혀 살아야 되는데 남의 집 들어가서 막 내 집이 있냐 예.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살림을 차렸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집 밖으로 쫓겨났거든요. 위기 상황에서도 이 침착한 이 김태균 선수의 운영에 아, 또다시 지금 올킬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아, 저 이번 경기에서 이 김태균 선수가 또 승리 따내면은 어우 3연속 올킬. 예. 와, 이 김태균 지금의 그 기세라면은 아, 생각해 볼 수 있긴 있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이 어, 다른 어, 팀원들이 1승이라고 하면 그 올킬을 못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참. 아, 이렇게 올킬을 연달아 세 번 따내기가 아, 참 힘든 건데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네, 김태경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공군 에이스에서 손석기 카드를 지금 활용을 합니다. 이 프로토스전을 맞불 작전을 펼친 이후에 김태경 선수를 끌어내려야 돼요. 네, 8승 지금 김태경 선수가 4연승에 4연승 올킬에 또 지금 3연승에 무려 11연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무시무시한 상대이기 때문에 손석희 선수가 활용이 됐습니다. 같은 토스 대 토스전 분명히 초반에 빌드 싸움에서 얻어갈 이득이 손석희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손석희 선수가 건드린다면 손석희 선수에게도 희망이 있는 경기입니다. 네, 프로토스전에서 승리 중인 손석희 선수가 네. 오늘 경기에서 김태경만 잡아주면은 우선 어려운 숙제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려운 숙제에도 숙제지만 아, 손석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냐 김태경 선수 아, 최근 10전이 프로토스전 아, 6승 4패입니다. 이 4패가 누구에게 패배를 했던 것이냐 송경구 김구현이었거든요. 예. 예, 자신도 아, 급수를 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네, 자, 김태경 선수 아, 자, 오늘 경기에서 스킬을 달성하면서 이 근간에다 네. 별까지 지금 쌓고 있어요. 저 근간 두 개가 완전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승 1위한테만 주어지는 금관이거든요. 예. 그 다승을 김태경 선수가 꽉 쥐어잡고 놓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기회 자, 공군에 있어 이기기 위해서 손석희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어려운 김태경 경기라도 이 한 방울 손석희가 잡아내게 되면은 기회는
많은 공군의 세계 오는 겁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이 6세트 경기에서 손석희가 원하시게 따낼 수 있을지 6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세트 경기 피해 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한시 공군의 에스 손석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손석희 선수는 한시고요. 이에 맞선 김태경 선수는 7시죠. 자, 오늘 3킬 달성하고 김태경 선수와 손석희 마저 무너뜨리면은 3연속 올킬을 기록하게 됩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성춘쇼, 택신쇼. 자, 이 쇼타임이에요. 김태경 선수의 자, 취객입니다. 성춘쇼에는 왜 물음표가 있나요? 성춘쇼? 노노. 네. 택신쇼 이렇게 나온 거네요. 야, 이 김태경 쇼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바로 1부 직전이고요. 자, 그것을 손석희 선수는 이제는 막아줘야 되는데요. 과감하게 나갈 것인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을 할 텐데, 일단 김태경 선수의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감하게 해야죠, 손석희 선수는. 네,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서 김태균 선수의 이런 약점들을 한번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는 초중후반까지 약점이 없는 김태균 선수가 무난하게 그냥 운영으로 직구를 하기는 되게 좀 껄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려운 상대가 김태균 선수입니다. 예. 기본기 대결에서는 사실상 김태균 선수에게 좀 승리가 점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수를 써야 되겠는데. 김태경 선수 상대로는 뭐 게이트웨이를 다 수놀리는 식의 좀 드라군 올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마 욕심이 지금 김태경 선수가 날 거예요. 3회 연속 올킬 이건 정말 완전한 대기록이거든요. 그 기록들을 김태경 선수가 아마 염두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김태경 선수가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올인 플레이, 막 3게이트 먼저 짓고 막 이런 올인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김태경 선수의 운영에 네. 가까운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손석희 선수는 이 칼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단단한 김태경 선수를 손석희 선수 타고 들어가야죠. 냉렬하게 진짜 쳐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두 선수 캐스 올라간 타이밍 비슷하고요. 자,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공군에서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지금 승리를 못 챙기고 있어요. 강팀 SK텔레콤 T1을 격파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얻으면서 연승 행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연승 맛을 봤거든요. 연승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느껴봤던 공군 에이스라서 한 번만 경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연승이 충분히 가능한 팀이거든요. 예. 자, 이전 경기 잡아내면서 11연승 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자, 이 11연승 거기다 이 12연승 그러면 지금 올킬 3번으로 이 연승 기록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12번 나와서 12연승이 예. 아니라 단 3경기 나와서 12승. 이거 진짜 10승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선수는 3경기 만에 12승을 하는 겁니다. 예. 3일 출전하고 한 달 정도 쉬어도 될 만큼의 예. 대단한 성과거든요. 네. 거기다 이 올킬 횟수만 해도 자, 이번 경기가 잡아내서 3연속 올킬이면 기존에 했던 올킬까지 해서 5번의 올킬. 와. 정말... 배가 찢어질 만큼의 완벽한 과식인데 김태경은 예. 소화 능력이 좋아서 그걸 다 소화를 시켜주죠. 예. 자, 이런 기록은 막 다시 세워주기 조차 힘들고요. 승리를 소화하는 그 위가 엄청 큰 거죠. 예. 아둔 김태경이 먼저 예 좀 풀을 쓰네요. 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뭐 원 게이트에서 로보틱스를 간다거나 네. 혹은 이 2게이트를 좀 지워주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일단은 막히더라도 살 수는 있는 다크세대입니다. 네. 최초 5회 올킬에 3연속 올킬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투젤럽까지 뽑고 원드래곤이 나오는 상황이라 드라곤이 늦어서 지금 김태경 선수가 빌드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김태경 선수의 저 다크템플러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은 애초부터는 올인 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김태경 선수가 다크로 보여주면서 막 먼저 멀티 먹고 이후에 템플러 넘어가고 이게 그냥 마치 그냥 운영처럼 예. 김태균 선수만의 운영처럼 지금 변질이 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먼저 수를 꺼낸 쪽은 김태균 선수라서 야, 큰일 났어. 이런 초반 강수를 쓰면 망하게 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예. 성적기가 3게이트 올리면 상성사 지금 맞물려요. 예. 네. 이게 반대 상황이라면 모를까 먼저 수를 꺼낸 초반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강템플러라서 이거는... 안정적인 카드가 이때는 필요했었는데 예. 아...
물론 병력으로는 이건 손석희가 이깁니다. 이거는 두 번 싸우고 열 번 싸우고 손석희가 이기는데 다크템플러 못 봐서 경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석희 선수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김태균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예, 기본기로 마프터도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뭐 원게이트에서 리버를 뽑는다거나 투게이트에서 발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김태균이 다크카드라니요. 아, 이 다크한기가 막 들어가면은 저 손석희 선수는 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끝나죠.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뭐 캐논 직구 해도 어차피 다크템플러가 뭐 프로브 다 잡으면서 지금 캐논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포지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4게이트웨이니까요. 아, 지금 손을 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이번 경기 손석희 선수 자 상성상 지금 야 이거 어떡합니까. 아, 예, 안 좋은 지금 판단이 지금 내려졌어요. 아니 타이밍도 예. 안 되죠. 운영도 안 되죠. 종적전도 안 되죠. 운까지 김태경 선수에게 작용을 한다. 빌드 네. 싸움도 김태경이 이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어떻게 자 풀어나갈지 예. 이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예 사실상 반올인인 그런 전략이라서 이거 막히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공격을 가고 있는 손석희 선수인데 끝났습니다. 예 거의 이건 뭐 아 너무한다 싶을 거예요. 예. 보자마자 와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리나 이렇게 경기가 안 맞춰주나 라는 생각할 거예요. 자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크가 왔어요. 써는 순간 이거 신인정입니다. 3회 예. 연속이거든요. 자 김태경의 대기록이 이어집니까? 예. 자 엄청난 이 대기록. 아, 야, 다크 들어와서 끝내버리네요. 이런 분들은 다 실력도 진짜 엄청나긴 엄청나지만 예. 상황에 맞는 그런 판단력 자체도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 이 상황에서 이 김태경이 다크 전략을 꺼내들었어요. 와 지금 김태경 야 웃고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 풀리는 손석희 예. 들고 나오는 전략마다 김태경이 다 막혀요. 4연 예. 아 이거 5회 올킬 3연속 올킬 예. 대기록의 신화를 씁니다 오늘. 아 제 신이라 불려도 예, 그 칭찬이 아깝지 않은 선수예요. 예. 예. 김태경이 이 상황에서 다크를 선택을 하다뇨. 이런 기록은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못했어. 몇 년입니까? 역사 10년이 넘어요. 시제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안 나와요. 김태형 오늘 경기로 김태형 김태신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진짜 신을. 와 신을 아니 이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지 3회 연속 올킬한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김태형 선수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면 웃어요. 어떻게 그런 기록 세우냐고요. 예, 오늘 있어서 가장 위기라고도 볼 수 있던 동족전 마지막 경기 야 거기서 신의 한 수를 봅니다. 예. 네. 그 누가 그 자리에서 아무튼 성적이 이렇게 뛰어난 승률도 대단한 이런 선수가 그 자리에서 다 긁어낼까요? 그렇죠. 이 마지막 선택 에이, 충분히 운영으로 갈 수 있었던 김태경 선수 최근에는 뭐 견제 싸면서 뭐 다 되기 때문에 분명 운영으로 가는데 그 심리적으로 상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역으로 네. 전략을 얻어버렸어요. 아 빌드 싸움에서 김태경 선수가 승리를 따내는 이런 그림까지 만들어지면서 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대기록을 김태경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네, 이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네. 어느 정도의 그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도 예, 맞고 한데 지금은 운이고 뭐 다 돌아서 실력으로 예. 판단력으로 모든 걸 끝장을 내버린 김태경 선수거든요. 네, 모든 가능성 뭐 이길 수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넘어서는 네. 그 정도 그 정도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리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고의 업적을 김태경 선수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성기에 네. 또 있기 때문에 이 3회 연속 올킬이 끝이 아니라는 거고 5회 올킬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시즌 지금 반도 안 했거든요. 3라운드 반도 안 했고 4라운드도 위너스 리그입니다. 그러면 김태훈 선수가 얼마나 많은 올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프로리그 내에서 이 단독 지금 선두로 1위 자리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뭐 오늘 경기에서도 이 올킬까지 기록하면서 뭐 12연승 또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예, 막상 막할 그런 좀 대결을 펼칠 것만 같았거든요. 다소한 경쟁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김태균 선수가 하루에 4승씩을 연달아 3번 따내게 되면서 한참을 앞서 나가게 됐네요. 자, 이 올킬이라는 기록 어떤 뭐 대부분 선수들이 거의 올킬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올킬한 선수는 손에 꼽힙니다. 네, 올킬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고 왜냐면 기세가 좋다고 그리고 경기력이 좋다고 잘한다고 올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스나이핑을 당할 수 있는 카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리전도 있는 거고 그날의 컨디션도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야 올킬이 나올까 말까 한 건데 그거를 나올 때마다 한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예, 이 송수빔 팬 윙크까지 하네. 김태형 선수 아니 마스코트예요. 자, 이 SK텔레콤 티오넷 마스코트. 네. 나오기만 하면 김태경 선수 무조건이긴데 대기록 세웠어요. 방금 네 번 윙크했습니다. 네 번 윙크. 네, 올킬이기 때문에 올킬 네 번 윙크 들어가는 거예요. 더해라. 네. 더해라.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야, 하트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 사랑해 김태경 사랑해요 나오네요. 야, 그 누구라도 예.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김태경의 요새죠. MVP 누가 탈까요? 예. 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신의 한 수. 예, 말씀 그대로 이 신의 한 수. 이 상대는 지금 3게이트에서 이 병력 생산 4게이트가 늘리면서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다 그 아, 두기가 가니까 GG 나왔습니다. 네. 손석희도 운영으로 아니라 운영으로 했을 때는 손석희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건 건데 이 다크 템플러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다크 템플러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다크를 예. 해버립니다. 다크 배제하고 들어갔는데 다크를 예. 그것만 배제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돼. 다크만 하지 마. 진짜 100가지 중에서 다크만 하지 마. 예. 다크 했어요 근데. 예.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그 어떤 빌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분명 타이밍이 있는 예. 아, 상대를 끝장낼 수 있는 포게이트였거든요. 아, 지금 예. 예,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커세어 공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상당히 지금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이 상대. 예, 상대 김태경 선수의 포스가 워낙에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 손석희 선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양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커세어 공업이 언제부터 돌아갔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은 예, 네.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었는데 그럼 또 취소도 안 한 게 좀 이상하고요. 예. 여튼간에 김태경 선수의 이런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 수립이 됐습니다. 네, 이 김태경 선수의 이 엄청난 대기록 e스포츠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한 네. 그 대기록을 김태경 선수가 지금 세웠는데요. 믿을 수가 자, 없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엄청난 대기록을 이걸 룩스 히어로 센터에서 지금 펼쳐졌는데요. 이 연속 올킬 소감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올킬에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앞에 선수들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까지 와서 네, 잘 풀린 것 같아요. 제 경기 때. 와, 이제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기록들이 김태경 선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요즘 김태경 선수의 네.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저 말고도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록 같은데 네. 누가 했나요? 네. 누가? 네. 제가 먼저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여러 맵에 많이 나왔잖아요. 1, 2라운드 때 그런 연습의 밑바탕이 돼서 이번 위너스리그 때 잘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다 할 수 있다. 네. 네. 너무 겸손인 것 같은데. 네, 말이 안 돼. 예. 김태경 선수의 그 진로들은 뛰어만 가면 왜 저거들이 끝나는 겁니까? 아, 저도 좀 의아했어요. 제가 예. 네, 제가 진로 몇 마리 안 가는데 김경모 선수가 데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좀 너무 쉽게 경기를 이긴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올킬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 김태경 선수의 신의 한 수, 이 다크 템플러가 지금 나왔거든요. 자, 준비한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다 이겼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상대가 거의 올인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크 빌드를 했던 거예요. 예, 야. 상대 올인을 예측하고 네. 분수로 이 올킬 세 번의 올킬을 아주 기록을 했어요. 그 예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김태경 선수는요? 네. 그 예측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 예측이 그냥 세 번 이겨가지고 상대가 좀 변수를 둘 것 같았어요, 전략. 그렇군요. 예. 네. 상대 심리까지 예. 꿰습니다. 야, 네. 지금 이 기세의 김태경을 이기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누구... 김태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약점 하나만 알려줘요 공평하게. 예. 아, 저 팀원들한테 연습 때 많이 져요. 연막 아니, 연막 작전입니까? 일부러 치는 거예요? 아니, 잘 안 되는데 대회 때는 이상하게 잘 풀리네요. 예. 자, 이번에 SK텔레콤 T1이 다섯 번의 경기 치렀는데 그 중에서 세 번의 승리가 김태경 선수의 올킬이었거든요. 이번 네. 3라운드, 4라운드에서 몇 번의 올킬을 더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몇 번 기대하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올킬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그냥 뭐
몇 번 하기보다는 네,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싶어요. 아, 겸손해요. 네. 예. 아, 정말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팬이 있는데 그 소녀 팬 있잖아요. 애기 팬. 네. 그 애기 팬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나오기만 하면 잘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응원하셔도 이겼고요. 네? 뭐라고요? 애기 오면은 팬, 오면은 네. 송수빈 양이 오면 항상 이겨요. 김태균 선수가. 네. 아, 네. 오늘 수빈이에요. 예. 네. 네, 수빈인데 오늘 수빈이 덕분에 이긴 예. 것 같아서 고맙다. 예. 아니 근데 어떤 네. 사랑해요 나왔습니다. 네. 인기 나왔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어떻게 아, 뭐. 알게 된 인연인지. 어떤 관계냐고요? 예 어떻게 알게 된 인연입니까? 아 뭐 네 저도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와, 예. 무한 사랑이네요. 자, 예. 그래요. 자, 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예, 김태경 선수 만나보니까 예, 참 뭐랄까 겸손해요. 예, 이제 김태경 선수를 꺾을 방법은 T1 팀에 잠입해서 예. 어떤 식으로 이기는지 예.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올킬이 나왔습니다. 3연속 올킬에 통산 5회 올킬. 예, 김태경 선수 4명을 잡았어요. 김태경 선수가 지는 모습을 보려 면 티원 숙소로 가라. 예. 그거 말고는 김태균 선수는 어느 무대에서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리그에서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4 연속의 올킬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래 오늘 경기 김태균 선수 올킬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자 위너스리그 랭킹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칸이 지금 1위 랭크가 되어있고요. 오늘 경기 승리에 힘입어서 3위를 차지한 SK텔레콤 T1인데 이 3승이 전부 다 김태균 선수 올킬이에요. 예. 아, 이 다른 선수들의 분발도 필요한 때이긴 한데 김태균 선수의 이런 기세가 너무 뛰어나서 예. 앞으로 있을 그 경기들에서도 김태균 선수가 출전만 한다면 최소 2, 3승 올킬 네. 다 따놓은 당상이라 네. 다른 팀들이 참 부담감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매 네, 경기가의 와. 기록입니다. 네. 선수는. 이영호 선수가 한번 인터뷰했잖아요. 그만 좀 해라 네. 같이 가자 이랬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정말 잔인하게 4 킬을 하면서 김태현 선수가 4승 못했습니다. 네, 공군에서 오는 패배로 지금 12위로 지금 내려갔고요. SK텔레콤 T1은 삼성전자 칸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예, 아 지겨웠던 그 10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군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경모 선수의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런 기세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은 예.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김태균 선수 너무한다고. 고마운 거예요. 예. 정윤정 선수가 기록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대기록을. 예, 대기록을 만들어줬어요. 다른 선수들이 이겼으면 올킬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이런 대기록 예. 안 나왔거든요. 자, 이어서 내일 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폭스 MBC 게임 히어로의 대결이에요. 일요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위너스리그에서 2승 2패 기록하고 있는 MBC 게임 히어로. 이 위너스리그에서 승수를 챙겨가지고 상위권을 지금 붙여야 되거든요. 예. 내일 오후 1시에 경기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위치가 좀 애매하죠. 예. 상위권으로 치닫기 위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나가는 삼성전자 칸 쓰레기 연패는 배빠진 하이트 앤투스의 대결. 아우, 삼성전자 칸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계속 연속 쭉쭉 지금 3라운드 위너스리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하이트 앤투스는 조연밖에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조연에서 멈춘다면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승 한승 챙겨 나가면 될 하이트예요. 월요일 저녁 6시 경기입니다. 네, 이어서 화요일 경기. 화요일에 SK솔과 화승 오즈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화승 이제는 꼴찌 자리를 넘어서서 왕년의 그 맞받던 그런 우승까지도 바라봐야 될 때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소울 팀을 무조건 잡아야 되겠고 소울 팀 입장에서도 이제 완벽한 그 상위권 그 자리를 좀 붙이기 위해서라면은 네. 화승을 꺾어줘야 되겠죠. 화요일 저녁 6시 경기고요. 자, 이어서 수요일 날 경기입니다. 프로리그 데이 수요일 경기는요. 삼성전자 칸과 폭스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칸은 확실히 앞서갈 수 있는 3라운드에서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을 이번 주차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예. 폭스는 더욱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건 당연한 말이지만 상위권 팀들을 끌어내려야 그렇죠.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수요일 오후 1시 경기인데 이 설 연휴 경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1월 마지막 경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갈증을 올해 이번 주에 다 풀 수 예.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이어서 PD파나에서 8강 2회차 예고예요. 이재동과 장윤철, 김명훈과 송병구의 대결이에요. 예, 최근에 그 8강 훈련 가전제의 경기에서 저글이 살판 났죠. 예, 하지만 다른 종족들도 분발을 해야 되는 그 때인데 다른 종족이라고 해봤자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장윤철, 송병구를 응원하는 프로토스 팬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야, 이 프로토스 조금만 남았습니다. 김태용만큼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프로토스의 반란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 6시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모든 리그까지 지금 예고를 해드렸고요. 예, 계속해서 이 불붙는 신한은행 위너스 리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임성춘, 유대현 해설위원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